반갑습니다. 구름이네 다육 일상이에요. 어제 오늘 비가 제법 많이 오죠. 비 오고 후덥지근하더니 이제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주네요. 안개도 가득 끼었었는데 이제 안개도 거의 다 걷히고 멀리 산자락이 제대로 보이네요. 아, 빗방울 먹으면 우리 다육이 예쁘지요? 친구네 마당에서 햇살 바라게 하고 이렇게 꽃이 꽃멍어리도 많이 맺히고 친구가 꽃 이쁠 때 빨리 가져가서 꽃 봐야지 않겠냐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꽃 아주 탱실탱실하니 잘 빵빵하게 잘 자랐죠. 꽃대도 맺어주고 건강하게 꽃대 쑥쑥 올려주고 있어요. 이 제라늄들은 이 하엽을 뗄 때 아래쪽 끝에 입장만 이렇게 끝에 입장만 떼주고 싶은 입장을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똑 떼주고 나면 이렇게 줄기가 남잖아요. 이 줄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면 얘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엽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떼줘야, 입장을 떼줘야지만 영양 분산도 덜 되고 건강하게 꽃대도 올리고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영양을 나눠서 가져야 되잖아요. 아래 입장은 필요 없는 입장들은 이렇게 놔주시고 그래야 통풍이 더 잘 되겠죠. 다육이나 얘들 제라나 전부 다 통풍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도 후덥지근하면 싫잖아요. 얘들도 시원하게 이렇게 입장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람도 잘 통하겠죠. 이렇게 좀 떼놓으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동양 다육 몇 가지 있는 애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었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아주 어린 삼목둥이 제가 7,000원 주고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게 라인도 그려주고 이 자구도 이렇게 보면 자구도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다육이 몇 년 키우면서 한 6, 7년 됐거든요. 몇 년 동안 키우면서 이 방울복랑금이나 원종 방울복랑금을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밴드에 대구 있는 밴드 동생이 제가 이 원종 방울복랑을 커팅을 해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어요. 뿌리까지 내려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저희 집 창가에서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웃자라지 않고요. 근데 위에 색감도 너무 예쁘죠. 제가 좀 베란다다 보니까 흙을 이제 상토를 많이 안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뚱뚱하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도 좀 날씬한 편이죠. 보통 분들 이렇게 원종 방울 복랑들을 올리는 거 보면 이렇게 많이 통통해요. 입장도 크고. 근데 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땡글땡글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입장도 그닥지 길어 보이지 않죠. 처음으로 키우는 복랑금이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 또 까탈스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완전 노지에서는
안 키우고 저기 창가에 그 햇빛 어느 정도 들어오는 창가에 두고 제가 또 물 주는 거 좋아합니다. 다육이들 물 주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물도 듬뿍듬뿍 줘가면서 키우는 아이인데 크게 말썽 없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아요. 복이 많은가 봐요. 이 원종 방울 복랑금이에요. 아주 지금 예쁘게 됐죠. 아주 연한 색감으로 이제 저한테 처음 왔는데 지금은 아주 예뻐졌어요. 위에 윗모양에 위에 라인이 예쁘게 색감이 있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올 봄에 이른 봄에 이 새들이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였는지 애들이 양쪽 입장을 막 쪼아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양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처가 이제 꼬들꼬들 말랐어요. 그걸 극복하고 지금 아주 또 무사히 잘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자구들도 달면서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예쁘죠? 물론 지 새끼 다 예쁘다 하지만은 예뻐. 제 눈에도 예쁘고 여러분들 눈에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별이라고 보통 별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엄청 전에 가격이 이제 좀 높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아주 싸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얘도 이제 아래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이게 목대가 짧지만은 이게 다 한 몸이거든요. 한 몸으로 이제 잘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잠을 자느라 아주 입장을 말리고 거의 수분 없이 여름을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딱 보기 좋은데 이제 여름이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통풍 잘 되고 이제 시원한 곳에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지내다 보면 가을에 또 이렇게 이쁘게 살아나서 또 입장을 키우고 분질을 하는 아주 독특한 아이이기도 하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또 영상에 편집할 때 제가 생각나면 이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엘히어로 이 아이가 지금 여름잠 잘 준비를 하죠. 이게 원래 쫙 장미 모양처럼 펴져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잠 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오므려요. 많이 오므렸죠,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알사탕처럼 이렇게 오므려들여서 여름을 지내요. 그 옆에 아도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사탕처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입장 접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방그늘에서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색감이 빨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진짜 빨갛게 땡글땡글 하거든요. 저는 얘는 바깥에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베란다 안에 있어서 지금 속으로 땡글땡글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을 나는 아이라 또 겨울 되면 또 이렇게 꽃처럼 활짝 펴요.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대표적인 또 그라노비아라고 또 있는데 저게 지금 여기 찍을 수가 없네요. 걔도 그 아이도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엘히오로 얘처럼 완전히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줄기가 완전 마른 것처럼 그렇게 겨울을 지내거든요. 여름을 지내요. 그래서 겨울 되면 또 꽃처럼 활짝 펴요.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가 왜 이렇게 마르고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말라도 하엽다 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가을쯤에 다시 살아나고 겨울에는 또 아주 새파랗게 잘 자랄 거라고 제가 전해진 적이 있는 그런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이게 엘히에로예요. 얘들도 이제 겨울잠 자기 전에 지금 한번 찍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있으면 너무 또 바짝 마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므리는 이 과정도 이쁘거든요. 근데 방울복랑이 동형이라 그래도 여름에도 무난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 일반 방울복랑은 그냥 시래기 위에서 키우거든요. 특별히 관리 안 하고 오는 비다 맞고 햇빛 엄청 쬐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포도송이처럼 색감도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동형이라도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